됐다! 들어갔어요! 걸렸어요! 이상민! 아, 도는 건 좋네. 저렇게 위험 지역 아닌 곳에는 터프하게 책임지는 플레이가 필요해요. 에, 잘했어. 아, 주머니에서, 뒷주머니에서 꺼내면 퇴장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유현이 왼쪽으로 볼 거예요. 왜냐면 부상시에 정승원이 진짜 올림픽 때도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정승원이 윙백으로 내려갈 수 있고. 맞네, 이유현이 왼쪽으로 오고 정승원이 저 내려가. 실질적으로 풀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김학곤 감독이 크거든요. 아, 왼쪽에 이제 강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우도 왼쪽에 세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교체 말고 네, 이럴 상황에서는 이유현이 전북처럼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비적인 형태로 집중시키겠죠. 오! 들어갔어요. 승모야? 승모? 승모 들어가자마자 승모. 이길승. 아이고. 다시 줄서. 자, 이 등지는 거 이거 좋아. 터닝. 오, 들어갔어요. 저기서 터닝슛. 등지는 플레이. 내가 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래, 등지는 게 좋았어. 이 등지는 플레이가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오세훈이 그게 잘 되니까 오세훈 카드를 먹고는 좀 더 기회 조금 더 줬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이건 말 그대로 평가전입니다. 제주에서 이제 평가전 가나를 불러서 이제 아프리카 팀을 또 상대할 수 있고 아프리카처럼 솔로 플레이를 잘하는 팀을 상대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온두라스 같은 경우가 좀 대비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에 이 또 이 완전체를 만들지 못했는데 부상자도 있긴 하지만 조규성이 변화된 거 재훈은 왜 비춰준 줄 알겠죠. 아무튼 센터백의 조화라든지 좌우 풀백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경기 중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퇴장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생각해야죠. 네, 아주 좋은 평가전이었다 저는. 네, 2차전 때 강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2차전 화요일 8시에 또 만나요. 와우! 달슨의 라이브! 네, 지금 이제 중계 막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제주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오늘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우리 대표팀? 아, 오늘 이게 이제 이번 달 말에 와일드카드 포함해서 최종 엔트리 18명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오늘하고 또 화요일 두 번 가나 평가전에서 하는 건데 전체적인 느낌은 확실히 이게 소속팀의 이름값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뛰든지 간에 그 선수가 보여주는 그냥 폼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뭐 유럽에서 어떤 유명한 팀에서 뛰어, 뭐 유럽에서 뛰어 이런 것보다 캐릭을 뛰더라도 거기서 집중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폼을 갖고 있던 선수들이 대표팀 와서도 그대로 잘하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축구에서 누구나 다 얘기하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 그 진리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들도 오늘 좀 보시면서 K리그에서 꾸준히 올 시즌 잘했던 선수들은 잘하더라고요. 예. 그런 폼을 좀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진규 선수 오늘 국내에서 괜찮고 엄원상 선수 부상 복귀해서 광주에도 잘 뛰다 보니까 괜찮고 조규성 선수도 벌크업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강점들을 보여주고 뭐 이상민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뭐 유럽에서 뛰는데 약간 기회를 좀 얻지 못했다든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뭐 이승우 선수는 사실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막 몸도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의욕은 하겠더라고요. 사실 이승우 선수가 그런 국제대회 경험도 많고 또 보여줬던 어떤 임팩트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간절함을 느껴져서 현장 보면서는 몸풀 때도 그렇고 막 몸 던지고 막 그러는데 실전 가서 안 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막 플레이가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속 얼마나 이승우 선수 속 더 막 속이 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면 이게 벨기에 무대에 있다가 포르투갈로 임대를 갔는데 교체로만 4경기 뛰었잖아요. 출전 시간도 굉장히 적고 아, 이게 티가 나는구나. 저는 보면서는 가능하다면 빨리 K리그로 돌아와서 백승호 선수처럼 어쨌든 출전 시간을 좀 자꾸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했고 정우영 선수는 그러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에 있다가 프라이부르크로 출전 시간 때문에 간 건데 물론 올 시즌 그러니까 예전 못 뛸 때보다는 확실히 오늘도 적극적인 면은 좀 괜찮은데 출전 시간을 좀 늘렸으니까 그 프라이부르크에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거기서 프라이부르크에서 막 더 주전으로 뛰고 더 부닥치고 막 꾸준하게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딱 보면서 제가 중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이름보다 유니폼 뒤에 있는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뭐냐면 앞에는 팀 이름이잖아요. 그럼 팀 이름에 되게 멋있는 이름이 있어요. 뭐 유럽 어디 이런 거보다 뒤에 있는 그 선수 그 자체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느꼈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이렇게 뛰는 걸 보면서는 아 선수들이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28명이 소집됐고 이번에 뭐 이강인 선수는 이제 뛰지 않고 다음 번 경기 뛰게 될 텐데 이 싸움이 쉽지 않겠는데 이 28명 중에 좀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쉽지 않다 이 싸움. 또 물론 가나와의 이제 화요일 경기가 있지만 그 경기 끝나면 와일드카드도 합류된다는 여론이 분명히 이를 거고 A대표팀에 가고 있는 원두재라든지 이동경, 송민규 이런 선수들 오고 김대현 부상 복귀하려면 사실 얼마큼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28명 중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좀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김학봉 감독이 계속 얘기했던 것과 결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난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원점에서 생각하겠다. 어디서 뛰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 이름 다 지우고 놓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언급도 하지 않았고 계속 그런 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김목봉 감독이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오늘 그 첫 경기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고 2차전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묶어가지고는 어떤 선수가 살아남고 어떤 선수가 좀 아쉽게 떨어질지 아무튼 나중에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서울 가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도 만날게요. 고맙습니다.